오늘이 벌써 입춘이죠. 일본에서는 겨울의 해묵은 기운을 털어내고 희망찬 봄을 맞기 위한 이색적인 행사가 열렸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단상 위에서 무언가를 마구 던지자 사람들이 너도나도 손을 하늘로 뻗습니다. 이들이 잡으려고 하는 건 다름 아닌 콩인데요. 일본 도쿄의 이사찰에서는 매년 입춘 전날 마메마키라는 이름의 콩 뿌리기 행사가 열립니다. 평소에는 아주 조용한 사찰이지만 이날만큼은 무려 5천 명이 모여 내지르는 환호성으로 장내가 떠나갈 듯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콩을 뿌리면 악령을 물리칠 수 있고 복을 들여올 수 있다고 믿어 이런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